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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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웹 프론트엔드 개발 그룹 운영진 분들 그리고 민태님 이렇게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니, 매번 저희 온라인으로 만나다가 이렇게 민태님과 운영진분들까지 다 완전체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뵌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지금 이렇게 패널 토크를 통해서 만나뵙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감명이 깊습니다. 오늘 내용들도 어떤 내용들 이야기 풀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간단하게 민태님부터 쭉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웹프론트 개발 그룹의 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민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민 푸드 서비스 개발팀 웹프론트엔드 개발자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민 스토어 웹프론트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찬호라고 하고요. 저는 물류 플랫폼 개발팀에서 웹프론트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이 배달이는 아니고 셀러 웹프론트 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하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하루님은 또 이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현장에 참석이 어려우셔서 저희가 이렇게 양이 배달이에 빙의한 하루님을 모셔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멀리서 이제 하루님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 패널 토크 제목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작고 아기자기하지만 개발 조직 문화 만들기인데요. 아, 어떤 작고 아기자기함이 있을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웹 프론트엔드 개발 그룹 운영진 어떤 건지 참 궁금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회사의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 지금은 한 90분 가까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 저희가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같은 직군으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팀별로 한 20여 개 팀에 다 나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직접적으로 일과 연관된 일이 아니면 만나기 좀 어렵고 또 기술 얘기하고 싶어도 사실 좀 팀에 좀 국한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전사적으로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 같이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는 그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말로만은 쉽게 되는 건 아니니까 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오가나이즈하고 또 뭔가 이렇게 좀 활력을 좀 넣어줄 수 있는 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웹프론트엔드 개발그룹 운영진 이었고요. 그런 일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 배경으로 이런 웹 프론트엔드 그룹 운영진 분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군요. 그러면은 이 운영진을 꾸리실 때 기대하셨던 바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런 활동들은 꼭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점들이 있으실까요? 사실 웹 프론트엔드 개발 그룹이 만들어진 지는 꽤 됐어요. 한 4년 네.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혼자서 막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바쁘다 보면 이제 좀 하던 것들 뭐 예를 들면 기술 공유 미드업 같은 것들도 어떨 땐 하다가 몇 달 동안 아무것도 못 하다가 막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 이렇게 그 뭔가 가끔 하면 좀 오시긴 하지만 좀 분위기도 좀 썰렁하고 뭐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아 이게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사람도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뭐 좀 안정적으로 뭐 좀 운영이 되면 좋겠다. 그래야 아 매달 어떤 특정한 기간에 열리기를 약속한 것들이 매번 열려야 아 그때쯤 이제 생각도 하고 또 참여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정감을 위해서 이제 그 운영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이게 된 게 여기 자리하고 계신 이제 운영진 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이런 그 운영진 분들을 어떻게 모집을 하셨었나요? 운영진 분들을 처음에 제가 아마 작년에 연말에 내년부터는 운영진을 모집해서 좀 네. 운영을 좀 맡겨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제가 모집 공고를 올릴 테니 많이 좀 지원해 주세요 하고 이제 광고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연초에 아, 지금 광고함에 나오고 있군요. 맞아요. 그렇게 광고를 했었고 네. 그리고 연초에 이제 모집을 실제로 했죠.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가능하면 좀 여러 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팀에서 그 다른 팀의 사람들 좀 만나고 운영진 분들 자체도 좀 그 여러 사람들과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네. 또 그런 걸 좀 원하고 또 그런 걸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서 좀 스프릿 해갖고 한 네 분 정도를 제가 선정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우리 회사가 아니라 이제 웹 프론트엔드 개발 그룹 전체를 다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최대한 다양한 팀에서 뽑고 네.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신 분들을 뽑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모집 지원서에는 혹시 그러면은 블라인드였었나요? 사진 뭐 이름 이런 게 없이 네, 그냥 이름하고 네. 팀명만 받았습니다. 아. 그럼 이쯤 되면 그 당시 이 모집글을 보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시게 된 운영진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이렇게 세 분 그리고 하루님까지 같이 나와주셨는데 웹 프론트엔드 개발 그룹 운영진 이렇게 민트님이 모집합니다라고 이제 공고를 띄웠을 때 어떤 이유에서 지원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글을 좀 아까 보셨겠지만 네.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거를 이제 민트님이 써주셨어요. 써주셨는데 저거보다 일단 밖에 다른 개발자분들을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 입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택근무가 되게 많았고 네. 그래서 팀도 아니고 사실 이제 같은 파트 안에서도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알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활동을 하면 다른 분들을 좀 많이 알아갈 수 있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에게 큰 목표를 갖고 막 오신 것 같은데 저는 제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제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운영진에 모집을 해서 사실 제가 될 줄 몰랐어요. 이게 막 될 거 아 나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갖고 한 게 아니라 안 되면 말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없지, 했는데 네. 네 뽑아주셔서 너무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네, 이렇게 네. 사심을 이제 실현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네. 되었군요. 그러면 이제 또 대의를 품고서 혹시 오셨을지 그 다음에 주원님의 이유들은 듣고 싶네요. 어떻게 지원하시게 됐나요? 저는 이제 정형화되지 않은 게 조직 문화잖아요. 네네. 조직 문화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도 않고 사실 제대로 된 조직 문화다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됐다라고 한 게 어찌 보면은 뭐 팀 간에 발표만 하고 딱 끝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거든요. 네. 이전 직장에서도 그랬고 좀 그렇다 보니까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구성원 여러분들께 좀 더 뭔가 재밌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전달 드릴 수 있겠다라는 것이 되게 재밌겠다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저도 주영님과 비슷하게 이제 네. 입사 3개월 차였었는데 네, 그때 지원을 해서 뭔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원님은 대의를 품고서 오셨네요. 천호님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네. 저는 대의와 개인의 만족 두 가지를 잡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욕심쟁이. 네. 저는 그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 연애를 할 때도 좋은 남자랑 좋은 여자가 만난다고 해도 둘이 그냥 좋은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는 연애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회사도 좋은 개발자들이 모여 있지만 그냥 모여 있는 것만으로는 문화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노력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가 이제 운영진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럼 이제 운영진으로 하면은 내가 하고 싶었던 활동들을 많이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저는 지원을 했습니다. 욕심을 이렇게 네,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까 오늘 네. 패널토크에서 한번 더 들어볼게요. 자 하루님 우리 하루님은 어떻게 지원하시게 됐나요? 아 저는요 그 대의는 없었고 저도 개인적인 욕심 채우려고 왔는데요. 그 제가 입사 후에 그 많은 개발자분들이랑 친해지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입사한 바로 다음 날 이런 공고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나를 위한 기회인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지원해보자 해서 지원하게 됐어요. 실제로 아, 네. 네 활동하면서 같이 활동하시는 주영님, 재원님, 찬호님이랑도 엄청 친해지고 다른 엄청 많은 개발자분들이랑 연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원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유, 선호님 말이 은연 인형 수준이 아주 수준급이세요. 네, 각자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지원하셨는데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다 공통점이 약간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심지어. 네, 언제쯤 합류하신 건가요? 네, 민트님은 뭐 오래 계셨지만. 네, 민트님 되게 오래 계셨고 네. 당연히 오래 계셨고 저 네, 같은 경우는 1년 조금 안 됐을 때 합류를 했었어요. 네. 한 11개월 정도 됐을 때 이런 기회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제가 이게 될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또 너무 딱 이 정도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좀 뽑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재현님, 찬호님, 하루님도 각각 어느 정도 되셨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9월에 입사했고 이제 1년이 갓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월에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3개월 차에 합류를 하게 되었었죠. 세상에. 저는 입사하고 한 1년 2개월 됐을 때 합류를 했어요. 하루님은요? 저는 입사한 주에 공고가 올라와서 운영진 활동을 시작할 때 입사채 한 달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신입사원이지만 내가 이 신입사원분들과 이 전체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대의를 또 품으셨군요. 그럼 경쟁률도 꽤 됐었을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다고도 이야기해주셨고 혹시 민태님 여기서 경쟁률이 얼마나 됐었는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경쟁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대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대1. 네, 네. 생각보다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네. 이렇게 좀 선정하는데 굉장히 그냥 제 마음대로 선정하기는 굉장히 힘들게 선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혹시 이 운영진 분들의 그럼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아 임기 처음에 제가 운영진 모집할 때 네. 이제 모집하고 기수 이분들한테 설명할 때 이제 일기다라는 네. 이야기를 표현을 했었는데 뭐 특별하게 얼만큼 이분들한테 운영을 맡기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크게 하진 않았어요. 네. 뭔가 6개월 정도만 해주세요. 뭐 1년 정도 해주세요. 뭐 이런 생각하지 않고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하다가 이분들이 좀 에너지가 좀 떨어지면 네. 그럼 자연스럽게 그 다음 분들 좀 바톤 터치하고 막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한 1년 정도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당시에는 네. 특별하게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진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저녁 날짜를 모르고 입대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저녁 날을 모르지. 저녁을 시켜 주시네. 아, 저녁이 언제인가요, 이제? 이제 곧 저희가 이제 보통 1년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로 해서 아마 이번 연도 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직 날짜는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녁 장소를 아직 저녁 날짜를 몰라요. 저런, 네. 밀당이 필요합니다. 아, 밀당. 그럼 이렇게 활동을 이제 쭉 거의 1년간 이어오신 것 같은데 어떤 활동들을 또 이어오셨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웹프론트엔드 개발그룹 운영진 분들이 개발 조직 만들기 위해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 또 혹은 이런 소통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해오셨는지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저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제 자세한 것들은 이제 뒤에서 이제 각각 진행하셨던 분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일단 제일 큰 가닥으로는 저희가 이제 미드업이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미드업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이제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조금 좀 개량을 해서 저희만의 문화처럼 만들어가고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준비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진행했던 것으로는 이제 우아한 글쓰기라는 것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큰 것으로 이제 우아한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것, 우아한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1년 동안 네. 굉장히 꼬깍하게 네. 다양한 활동들을 네. 해오셨군요. 네. 그리고 네. 일단 미드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미드업의 대략적인 흐름이 아이스 브레이킹, 신규 입사자 소개, 시니어와의 수다 타임, 세션 발표, 그리고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운영진 활동 공유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략적인 장표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첫째로 아이스브레이킹과 신규 입사자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네, 이쯤에서 네, 이런 문제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깜짝 퀴즈를 잠깐 진행해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혹시 이거를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네, 가장 빨리 맞춰주시는 세 분? 세 분? 오늘 네, 3회차니까 세 분께? 3회차니까 네, 세 분께 이제 쿠폰을. 선물하기 쿠폰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신규 입사자분들이 네. 들어올 때 이렇게 신규 입사자분에 대한 퀴즈를 내면서 이제 가볍게 알아가는 거군요. 그렇죠. 원래 처음에 저희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원래는 네네.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었는데 그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도 있고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것을 좀 줄이고자 저희가 이제 퀴즈와 이제 돌봄이분들이 이제 소개해주는 이제 그분의 소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아형제들은 네. 이제 돌봄이라고 해서 신규 입사자분을 도와주는 짝꿍을 배정을 하는데 이제 그분과 네. 함께 이렇게 퀴즈를 만들어 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 벌써 채팅창으로 굉장히 다양한 네. 네, 답들을 막 하고 계십니다. 저분들 네. 중에서 이제 추첨을 통해서 세 분 네. 정답자 세 분께 네. 배불 쿠폰 5,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슬슬 마감을 할까요? 아, 네, 한번 슬슬 네. 마감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찬호님 그럼 마감하기 전에 네.
1, 2, 3, 4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찬호님에 대한 TMI 계신데요. 아, 네. TMI인데 네. 저의 소개와 함께 TMI를 조금 해드리자면 먼저 1번부터 지금 1번으로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이 중에서 이제 틀린 것이잖아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이것들 한번 쭉 지금 정답은 공개하지 말고 네. 아, 그 하나씩 얘기해 보면 저 이제 1번 한때 아시아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제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큐브를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세 개 그 333짜리는 이제 한국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개짜리는 아시아 기록을 잠깐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어가지고 1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진짜요? 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지금 벌써 지금 정답 공개하실 거예요? 아 그러네. 아 그러네. 그러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중교 입사하신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감이 떨어지셨어. 아, 자, 1번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아, 그러면 2번, 3번, 4번 중에서 틀린 정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천호님 지금 이제 정답 공개해 주세요. 예, 정답은 저는 4번 알고리즘 대회에서 입상한 적이 있다. 요게 이제 저랑 이제 연관되지 않은 내용이고요. 아, 입상한 적이 없다. 네. 아, 그 입상한 적이 이제 있다가 이제 틀린 거니까 네, 네 맞습니다. 있다가 정답.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은 정답인 것으로. 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천호님에 대한 TMI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거군요. 어, 그 뭐 한때 아시아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1번. 진짜요? 네, 제가 중학교 때 대회를 나가는데 근데 이제 두 개짜리를 했는데 어떻게 신기록이 나와가지고 그때 두 개짜리가 3.8초인가 이렇게 기록이 나와가지고 네네. 그때 세 개 기록이 3.6초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고 나서 딱 내려놨는데 갑자기 아시아 기록입니다 막 이래가지고 내가 아시아 기록이라서 네, 그랬다고 기억이 있습니다. 아, 어, 이렇게 해서 좀 진짜 천우님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었네요. 진짜 이런 것들은 이런 퀴즈 타임이나 이런 미드업을 통해서 소개받지 않으면은 회사 내에서 그 많은 구성원분들 중에서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거였군요. 그렇죠. 아, 큐브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저기 지금 채팅에 큐브 준비되어 있냐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이거를 소소하게 재롱잔치처럼 보여드리려고 네, 가져왔어요. 아, 세상에 재즈님 큐브 준비되어 있나요? 네. 라고 하셨는데 아, 네, 지금 이게 근데 네. 제가 막 섞은 건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그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섞어주시면 어, 네, 섞어주시고 한번, 네. 네. 섞어주시면. 그러면 이제 섞으시는 동안에 이제 주영님이 섞어주시는 동안에 재원님 그럼 다음 이제 어, 네. 슬라이드 소개해 주시고 네. 과연 몇 번째 슬라이드를 설명할 때까지 찬호님이 저를 맞추시는지 한번 아. 재능치라고 네.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네, 그럼 아 그렇군요. 열심히 자 그럼 천호님 아, 네. 지금부터 잠시만요 좀 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 오케이, 됐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 그러면 재원님 네, 시작해 주시고 아 이것도 그럼 보면서 가는 건가요? 어, 네 그러면 이제 네, 재원님은 발표해 주세요. 네 맞출 때까지 아, 발표해 그런가요?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PPT 아, 화면 한번 네. 띄워 주실까요? 네. 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 순서로 했던 거는 네. 이제 민스타라는 것을 진행했는데 민스타라고 하니까 조금 뭔가 어? 벌써 잠시만요. 큐브를 잘 맞추셨습니다. 네. 큐브가 끝났습니다. 아, 제가 네, 설명 네. 들어가기도 전에 끝나버렸네요. 와. 네. 아름다운 큐브가 네. 와, 벌써 다 맞췄어. 네, 동욱님이 다 맞췄어라고. 아, 채팅창이 굉장히 맞춰놓은 거 가져온 거 아니에요. 한번 넘어간 사이에 살짝 이렇게 직접 봤습니다. 아, 직접 봤습니다. 아 네. 네. 놀라운 개인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재원님 미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여기에는 일단 민스타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민텐님과의 트로타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시니어와 시니어 개발자와의 Q&A 시간을 가지고 있었었거든요. 이제 Q&A 시간을 가짐으로써 뭔가 시니어 분들이 좀 다가기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과 좀 더 친밀감을 느끼면서 그분들과 좀 편하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좀 더 개발적으로 어떻게 내가 발전해 갈 수 있는지 또는 이제 뭐 진짜 TMI도 괜찮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면서 네. 네 그런 식으로 진행했는데 이제 질문 예시들을 좀 보면은 네 보시면 이제 맨 위에 이제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저런 당황스러운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네, 그런 것도 나오긴 하지만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개발자로서 롱런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나 역량이 필요할까요와 같은 이제 주니어 개발자들 또는 이제 중니어 분들이 이제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실 만한 그런 질문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민수타라고 하셨는데 네. 처음에 그러면 민태님이 첫 스타트를 끊으셔서 네. 민수타인가요? 문수님, 아 민태님과의 민태님과의 수다 타임이었던 거군요. 이외에도 다양한 수타가 이어지고 있나요? 네, 이제 지금까지 민태님 제외 총 세 분이서 해주셨는데 아. 이제 매 미덤마다 이제 각각
이름을 따서. 해줘. 네, 이름을 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마스터, 또는 마스터, 네, 요스타, 마시기. 요스타, 요스타 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재밌는 시간일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세션 발표도 있다고요? 네, 네, 이제 세션 발표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상 미드업이라는 것이 재밌게 즐기기만 하는 것보다는 좀 뭔가 기술적인 교류 또는 이제 그룹 내에서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두 세션 정도에서 세 세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 세션도 네, 궁금합니다. 그 다음 세션은 이제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라는 세션인데요. 이제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당연히 네, 어떤 팀이 본인의 팀을 소개해주는 이제 그런 아,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조직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어떠한 개발자가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어떤 팀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사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아 우리 조직에서 이런 것들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아가면서 이제 그리고 또 어떤 기술 스택을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알아갈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보통 저희가 이제 우팀소 같은 것을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제 어느 팀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뽑아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 어느 팀의 이야기가 궁금한지를 구성원분들이 다 같이 이제 투표를 해서 뽑는 거군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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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미드업이 쭉 이렇게 이런 다양한 아젠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군요. 네, 아,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아까 살짝 슬라이드가 보였는데 네, 또 다른 많은 활동들도 기획하신 것 같아요. 같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이 부분은 하루님께서. 네. 하루님. 오, 네, 하루님. 이번에는 제가 그 미드업처럼 좀 큰 행사가 아니라 아기자기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희 운영진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아한 티타임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론트엔드 개발자 3, 4분이서 30분간 짧은 티타임을 갖는 프로그램이에요. 저희가 분기별 예산 현황에 좀 따라서 티타임비를 지원해 드리기도 하는데요. 저는 어제도 10월 우아한 티타임에 참여를 했는데 어제는 내년에 변경되는 우아한 형제들 근무 형태에서 저희가 기대되는 점이나 걱정되는 점, 워케이션 이런 주제로 다른 개발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희가 운영진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 구성원분들이 이런 사내 개발자 네트워킹 기회를 되게 바라시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재택근무로 많이 전환이 되다 보니까 오며 가며 마주치고 잡담할 기회가 많이 줄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아쉬움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또 우아한 형제들에는 송파구에서 일을 더 잘하는 11가지 방법이라고 해서 잡담이 경쟁력이다 라고 해서 그 소소한 교류를 되게 중시하는데요. 이런 회사의 전체 큰 방향성과도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 참여자가 한 90여 분 되는 것 같습니다. 90여 분. 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우아한 티타임이랑 비슷하게 테크수다 타임이라고 해서 조금 더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본인이 요새 기술적인 고민이 있거나 흥미로운 기술 주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른 개발자분들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있어요. 기술 주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사적인 이야기들과 그리고 기술 주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서로 같이 다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이런 티타임을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외부인도 티타임 참여가 가능하나요? 라고 이제 지현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모두 다 이제 웹 프론트엔드 개발 그룹 분들을 위한 내부의 행사인 거죠. 예. 사실 이런 외부분들과의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시다면요. 그 디벨로퍼 릴레이션 팀의 이제 두 번째 패널 토크에서 외부인분들도 같이 참여 가능한 다양한 세션들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또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원분들의 교류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또 다른 활동들을 기획하고 아이디에이션을 하셨다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네, 비슷하게 굉장히 아기자기한 프로그램인데 푸푸타임이라고 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즐길 수 있는 재밌는 소재를 가지고 소소한 교류의 장을 또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전사 슬랙 채널에서 컬처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이미 진행해 주시는 그 푸푸타임, 죄송합니다. 크크타임이라고. 네. 한 오후 2시쯤에 좀 나른해졌을 때 다 같이 리프레시 할 수 있게 슬랙 채널에서 가벼운 이벤트를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를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 버전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푸푸타임이라고 부르고
뭐 내가 쓰고 있는 개발 장비는 뭐 개발 플러그인 추천 꿀팁 뭐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이제 어떤 개발자 밀착형 소재들을 잘 이렇게 리프레시할 수 있는 작은 단위로 이렇게 구성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레드를 열면 개발자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뭐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분, 크크크를 가장 많이 받은 분 이런 분들께 선물하기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부담은 적지만 그 사이에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중에도 이렇게 슬랙 알람이 뿅 오면은 뭔가 다 같이 참여하는 기분도 들고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이어서 또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이제 다음 부분은 이제 프론트엔드 글쓰기 시간인데요. 아. 사실 이 부분은 찬호님.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아까 저희 상반기에 이제 프론트엔드 글쓰기라는 게 있었고 하반기에 이제 원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거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들을 어떤 걸 하면 좋을까를 되게 고민을 하던 중에 지금 그 하루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되게 단발성으로 짧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프론트엔드 글쓰기 같은 경우처럼 되게 이제 장기 프로젝트로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구성원들이 같이 글을 쓰는 이런 모임들을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원래 의도했던 거는 그냥 우리끼리 글을 쓰고 서로 이제 리뷰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자라고 이제 해서 모집을 했던 거였는데 근데 이제 구성원분들은 우한 형제들 글쓰기를 뭐 한다고 이러니까는 여기에서 뭔가 글쓰기 관련된 세션 같은 걸 또 해준다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운영진 중에서 뭔가 글쓰기 관련된 이제 능력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쪽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DR 팀에다가 좀 더 문의를 해서 뭔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요청을 해서 이제 글쓰기 관련된 그런 워크숍 같은 걸 해주실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마련된 게 이제 글쓰기 노하우 워크숍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이제 워크숍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우한테크 세미나라고 그 지금 유튜브에도 가시면 볼 수가 있는데 그 저희한테 그 글쓰기 관련 세미나를 해주신 분들이 저기에서 이제 어떻게 개발자들이 글을 써야 되고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신 것들이 있으니까 저건 이제 유튜브에 가서 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중간 광고까지. 동훈님이 예전에 본 것 같아요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네. 그래서 넘어가 주시면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개월 동안 각자 구성원분들이 자기가 쓰고 싶은 글 주제를 가지고 글을 열심히 써가지고 그냥 글을 하나 완성했다 그냥 박수 짝짝짝 하고 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그거를 그냥 넘겨버리면 또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출판 기념회라는 걸 저희가 또 이제 기획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쓴 글들을 이제 제게 뭐냐 기념회처럼 이제 전시를 해놓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글들을 같이 읽어보고 그 글 쓴 분들에게 이제 저희 이제 작가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해가지고 요거 이제 그 게더타운 비슷한 걸로 이제 만들어서 그냥 아무나 접속해가지고 들어와서 보실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마무리를 해서 저희 이제 그 장기 프로젝트, 3개월짜리 프로젝트가 다 마무리를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여기서 썼던 글들 중에서도 좋은 글들이 있다고 DR팀에서도 문의를 주셔가지고 이 글들이 이제 기술 블로그에까지도 이제 올라가게 되는 기염을 토하게 됐죠. 이게 단순하게 그냥 스터디로 그친 게 아니라 이제 그 스터디를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물까지 기술 블로그에서 네. 이야기들을 모두에게 공개하는 이런 네네. 시간을 갖게 되었던 거는 같네요. 네. 왼쪽을 보니까 왼쪽은 다 운영진 분들이 쓰신 글이군요. 작고 아기자기하지만 개발 조직 문화 만들기 오늘의 테크 토크 네. 세션 또 있었고 단위 테스트 복잡한 도메인 프론트 프로젝트 전복하기 나의 첫 프론트 엔드 개발팀 이야기 모두 이렇게 운영진 분들이 쓰신 글들도 올라가 있군요. 아 이렇게 실제로 유의미한 결과물까지 낼 수 있으면 굉장히 소소한 그런 보람과 뿌듯함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구성원 여러분들도 어떠셨어요? 네. 그 저희가 처음에 기획을 할 때는 이런 결과물들이 나올 거라는 그런 막 거창한 그림까지 막 기대를 하고 했던 건 아니었어가지고 네. 이게 이런 것들이 막 이게 결과물이 나올 때마다 되게 우리는 되게 작게 생각한 거였는데 생각보다 이게 되게 큰 거였구나 막 이런 것들도 뒤늦게 깨닫게 되고 막 이러면 되게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되게 보람차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그리고 또 혹시 추가적으로 더 소개해 주실 활동들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한 가지 더. 아, 더 네.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프로젝트인데요. 우한 네.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하고 아직 이건 끝난 건 아니고요. 지금 진행 중이고 한 2주 정도 남은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사실 이 우아한 사이드 프로젝트는 좀 아까 소개를 해주셨던 찬우님 아이디어였어요. 아~ 찬우님의 사심이 한 스푼, 두 스푼 이렇게 담긴 프로젝트였는데,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런 주제가 있으니까 와서 이거 같이 만들어요, 이런 의미의 프로그램을 만든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저희도 소유가 너무 크고 각자 하고 싶은 게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조직하고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서 아예 조금 생각을 좀 바꿔봤어요. 사이드 프로젝트란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을 때 각자 지금 하고 계신 게 있을 수도 있고 나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으쌰으쌰 하자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찬우님이 시작을 하셨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위클리 미팅을 매번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공유를 해주시는데 찬우님이 이제 약간 힘에 부처한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우한사이드 프로젝트 저희가 운영진이라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고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되게 자유롭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본업 때문에 우한사이드 프로젝트는 이제 서포트, 그러니까 좀 밖에서 서포트하는 역할만 하고 있었는데요. 찬우님 같은 경우는 운영도 하시지만 그 안에서 직접 또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자원을 했습니다. 네, 이 판을 흔들리라.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안에서 좀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컴퓨터의 광명 찾자. 예, 저는 이제 이게 으쌰으쌰 하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 이게 바빠지고 하니까 같이 모이는 채널이 너무 조용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를 좀 시끄럽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생각은 있으셨지만 활동을 못 하셨던 분들 제가 GitHub 다 들어가서 커밋하신 거 다 확인을 하고 이분 활동을 안 하시네. 오늘 바쁘셨나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언제 해주실 건가요? 해서 그런 활동을 하니까 찬우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푸시요정이라고. 푸시요정. 네. 그래서 푸시요정이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네. 막 이제 저렇게 뭐 지금 체포조 활동하는 화면인데요. 저게 커밋 안 하신 분들 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네. 와서 소환을 합니다. 슬랙으로 이제. 아. 태그 바로 걸어가지고 소환을 하면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밖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네. 여기서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오신 거기 때문에 막 소환을 해서 지금 어디 하고 계신가요? 물론 정중하게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전문용어 쫀다고 하죠. 네, 열심히 쪼아드리면서 네, 이렇게 마음의 부담감을 가질 때 이렇게 조금 작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저희도 장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여기서 운영해보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막상 이걸 하실 분들 모이세요 라고는 했지만 저희가 그걸 어디까지 이것들을 막 푸시를 하고 이래야 될지 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푸시 요정님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아 어쨌든 자기 본업이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참여하시겠다고 이제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니 우리가 충분히 푸시를 하셔도 저분들은 그걸 가지고 왜 나한테 이렇게 더 하냐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를 저희가 이번에 깨달아가지고 오히려 좋아 네 오히려 좋다 오히려 푸시가 필요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돼가지고 이런 것들도 운영 팁으로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쭉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우리는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해서 작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큰 좋은 반응과 좋은 결과물들이 나온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조심스러운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또 구성원분들이 더 좋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교훈을 얻고 또 발전시켜 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질문에 어떤 질문이 있었었냐면요. 맨 위쪽에 많이 올라갔네요. 스크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어쨌든 어느 분이신지 한번 해주시고서 그분께 배민 쿠폰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본업을 하시면서 운영진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운영하실 때 아무래도 본업을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둘 다를 겸직을 하시는 건지 만약에 겸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밸런스를 찾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답변 드리면 그 두 네. 개를 겸직으로 하면서 하고 있고요. 저희 본업으로 하고 있는 개발들을 다 진행하면서 운영활동 회의와 이런 것들 다 따로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되게 다행인 거는 뭐냐면 저희가 다 같이 본업이 갑자기 다 같이 바빠지는 시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뭐 어떤 시점에는 재원님이 바쁘셔서 잠깐 이제 조금 운영진 활동을 좀 더디게 하시고 다른 때는 또 뭐 하루님이 바빠서 못하시고 막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4명이니까 서로 보완해주면서 할 수 있어가지고 이게 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민태님이 분산을 잘 해주셔가지고 좀 중요한 이슈죠. 분산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그런 분열처리 도와가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기획하는데 사실 어려움도 많이 있고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쭉 해나가려고 하면은 사실 많은 지원들이 필요하잖아요. 민태님 어떻게 많은 지원을 해주셨나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운영진 출범하면서 많은 지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말은 하진 않았습니다. 말은 하진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보시고 요거 하나만 뭐 예를 들면 미덥 뭐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미덥만 꼭 개최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데 제가 예산이 있습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또 살다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돈 쓰는 맛이 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초반에는 뭐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뭐 여러 가지 이만큼 돈이 들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물어보시고 했는데 몇 번 하시다 보니까 뭐 자율적으로 아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라는 이제 스스로의 가이드라인을 잡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물어보지도 않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뿌듯함을 느끼면서 아 잘 운영되고 있구나. 오히려 네.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잘하고 그렇죠. 있구나. 네. 포인트가 네. 그룹 운영비로 책정되어 있는 비용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운영 그룹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막 못 써서 막 남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주 타이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알차게 모두 다 쏙쏙쏙 골라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에 녹여내 주시고 계시군요. 이런 활동 기획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또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식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논의해서 기획하고 실행해 나가시는지 궁금한데 그런 노하우들도 조금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저희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되게 많은 회의들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저희가 1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했던 모든 회의록을 다 적었던 것인데요. 네, 매주 한 번씩은 꼭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또는 어떤 게 좀 별로였는지 좀 이런 것들을 의견을 좀 받아서 좀 많은 인고의 시간을 거치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특히나 미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가 좀 동의를 하고 이제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하려고 많은 노력을 거쳤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은 뭐 질문들을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푸프타임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런 질문들을 만들어 나간다 할 때도 어찌 보면은 뭔가 한 번씩은 서로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회의 말고도 사실은 저희가 회의 외에도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져가고 있는데 특히 저희가 슬랙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슬랙을 많이 사용하면서 그 아래서 스레드로 이제 많은 것들이 의견이 오고 가고 이제 그것들을 반영을 해서 좀 이렇게 이제 정제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최대한 여러분과 많은 구성원분들께 전달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와, 정말 그 회의록 목록을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내가 이렇게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모여서 시간을 내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정말 아 이렇게까지 구성원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거구나. 그래서 저렇게 상반기 하반기 알찬 캘린더가 나온 거구나 하면서 굉장히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옆에서 이렇게 간간히 이제 도움을 드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으로까지 하실 수 있을까? 뭔가 저렇게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로 우리가 구성원분들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아이디어를 막 내면서 준비하시는 부분에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있었는데요. 이런 다양한 사내 활동을 기획하시면서 또 어려운 점 느끼신 게 있으셨는지 운영진 입장에서 아 이런 게 사실 힘들었어요. 혹은 이런 거가 좀 기획하면서 좀 막막했던 때도 있어요라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려웠던 네. 게 그 아까도 말씀해 그 민트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를 완전한 방목과 완전한 자유로 저희를 이제 운영을 하게끔 하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운영진이다라고 딱 모였는데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저희?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냥 우리끼리만 고민해서는 답이 없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구성원분들에게 의견을 묻는 이제 저희 구글 폼 드리븐 디벨로먼트라고 저희끼리 그냥 얘기하는데 이제 구글 폼을 만들어가지고 구성원분들에게 이제 뭘 원하시는지 또 어떤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지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웹프론트 개발 그룹에게 운영진에게 바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장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트워킹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원들한테 저희끼리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컨텐츠들을 몇 개 정하지만 이제 구성원들이 또 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폼으로 이제 다 쫙 뿌리고 이제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그 응답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캐치를 해서 아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테크수다 타임 같은 것들이 나오고 네 지금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설문을 저렇게 정말 계속 많이 보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희 웹프론트 개발 그룹 채널이 점점 이제 공지하고 그 구글 설문 조사하고 이런 채널로 점점 그렇게 쌓여가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되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려울 때마다 저 설문들이 저희의 되게 좋은 길잡이가 되고 방향을 잘 잡아주는 그런 게 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구성원분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시고 그거를 또 이제 반영을 하고자 하는 네. 노력을 하셨는데 사실 앞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입사한 지 다들 얼마 안 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기여할 수 있을까 신규 입사자의 마음으로도 뭔가 기획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또 그러면서도 막막한 점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실 것 같은데 혹시 하루님은 어떠셨나요? 이 프론트엔드 운영진 활동을 하시면서 느꼈던 점이나 내가 들어온 지 얼마 합류한 지 제일 일주일 만에 합류하셔서 많은 걸 하셨는데 어떤 기분으로 준비하셨고 무엇이 어려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려웠던 점이 항상 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아무래도 이제 외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다 보니까 외향적인 성향이 아닌 분들이 참여하시기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고민이 항상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큰 부담 없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도 저희가 그 네 명이니까 서로 이제 의견을 공유하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식으로 좀 보완을 계속해서 해가면서 프로그램을 빌드업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으쌰으쌰 하더라도 참여하시는 구성원분들이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소극적이거나 혹은 부끄러움이 많은 분들까지도 재밌게 부담스럽지 않게 즐길 수 있을까까지도 배려하면서 하시고 계시다는 게 아까의 그 빼곡한 설문지와 미팅록과 캘린더를 보고서 다시 한번 또 느껴지네요. 아 채팅창에 찬우님의 손 움직임 섬세하다 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아, 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활동 소개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혹시 체감하는 변화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제가 하루님, 네, 저는 그 올해 이전에 미드업을 경험하지는 못했는데 네. 그 저희가 지금까지 미드업을 운영하면서 채팅창이 굉장히 활발하고 크크크크 이런 거 많이 올라오고 의견도 많이 주시고 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저희가 미드업에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참여형으로 좀 만들면서 일어난 변화라고 그런 피드백을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환상의 짝꿍이네요. 천호님은 어떠셨어요?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 저도 그 미드업을 할 때 그 반응 채팅창 반응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그 되게 많은 분들이 끝나고 나서 너무 재밌었다고 그 미드업 저희가 이제 두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매달 하면 안 되냐 막 이런 피드백이 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아 우리가 그래도 되게 잘 해나가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사전 인터뷰 이 패널 토크랩에서 사전 인터뷰를 할 때 이 질문을 찬호님한테 드렸을 때 찬호님이 과연 변화가 있었는지 잘 맞아. 모르겠어요. 되게 자신감 없어 하셨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왜 그러셨는지. 그또 뭐, 어떤 게 있었냐면 저희는 저희가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딱 진행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딱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그 막 따로 저희가 이게 저희는 뭐 DR 팀처럼 이거를 뭔가 목표를 가지고 했던 거라기보다 그냥 조직 운영을 한다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뭔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결과를 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도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측정을 따로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그래서 뭔가 프로그램을 끝났어도 이분들이 진짜로 만족하고 계시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살짝 그런 걱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거 끝나고 나서 다음 프로그램을 또 진행할 때 또 많은 구성원분들이 또 다시 참여를 해주시고 또 그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걸 또 할 때 또 많은 구성원분들이 참여해 주는 거 보면서 아 그래도 재밌게 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부담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구성원분들이 남겨주셨던 그런 피드백들, 네, 메시지들 맞습니다. 굉장히 큰 힘이 되셨던 것 같네요. 그걸 통해서 변화를 느끼신 것 같고요. 그럼 이 그룹 이제 운영진분들을 만들었던 민태님은 실제로 체감을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되게 많이 체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운영진을 만들어서 운영진의 효과로 이런 그 상황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웹프론트 개발 그룹 내에서 이런 운영진 같이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 한 서너 개 되거든요. 이제 그런 서너 개 되는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참여하고 신청하고 선정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활발해졌고 또 굳이 제가
뭔가 그런 것들을 안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아 이런 거 해봅시다 저런 거 해봅시다라고 하는 것이 운영진 올해 이전과 올해를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런 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운영진이 저렇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막 설문지 올리고 이거 이런 거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제가 느끼기엔 구성원들도 저 이런 상황들이 좀 익숙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내에도 베스트 케이스나 혹은 이렇게 모범 사례로서도 많이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비슷하게 다른 조직에서도 이런 활동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민영님이 웹프론트 개발그룹 운영진 활동 외에 다른 개발 펑션 조직도 비슷한 운영진 활동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어떠신가요? 네, 저희 그 직군마다 그 그룹이 있거든요. 네. 저희 웹프론트 개발그룹처럼 뭐 서버 개발그룹도 있고 앱 개발그룹도 있고 한데 최근엔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까지 공유한다고 워크에서 네. 서버 어느 날 서버 그룹 개발자 그룹장님이 오셔갖고 아 우리 그룹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프론트엔드 개발 그룹 되게 잘 되고 있는 건데 노하우 좀 알려달라. 그래서 몇 가지 좀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세팅을 하셔갖고 최근에 아, 벤치마킹에 서버 개발 그룹 운영진이 최근에 만들어져서 저희가 막 운영진들끼리 서로 미트업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례도 있고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부심을 느낀다. 아 그럼요. 네.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서버 그룹 운영진 분들도 모시고서 토크를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베스트 케이스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까 노하우도 알려주고 했다라고 전달해드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회사 분들도 비슷하게 적용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민태님 혹시 우리 회사도 이런 조직 문화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몇 가지 준다면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개발 문화 뭐 이런 식의 얘기, 조직 문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도 좀 좋은 개발 문화나 조직 문화 이런 거 갖고 싶다. 뭘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저희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올해 운영해 본 거는 사실 문화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렵잖아요. 뭐 어디서 이런 게 한다고 해서 그걸 가져와서 그대로 한다고 똑같이 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부터 그런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그냥 작게 네. 그냥 좀 뭔가 구성원들이 스스로 뭔가 해보고 싶은 작은 거라도 하나씩 한번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주고 그걸 한번 해보게 하는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갈 수 있게 좀 만들어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이 쌓여서 잘 되면 그 회사의 문화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이제 팁이라면 돈이 있어야겠죠. 간단하게 모이면 차라도 한잔 마실 그렇지. 자기 돈 내고 한다고 하면 그것도 좀 부담스럽고 하니까 약간의 작은 그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어느 정도의 상당 부분 자유도를 좀 주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 뭔가 사실 잘 돌아 어느 회사나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잘 된다고 막 또 뭔가 거창한 거 기획하고 막 이러지 말고 그냥 그렇게 계속 잘 마치 그 오토게임 돌아가듯이 잘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야, 민태님의 이 조직 문화 만들기 자동화 네, 큰 그림을 또 이제 들을 수 있었네요. 사실 운영진 여러분들께 비슷하게 여쭤봤을 때 무엇이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같나요? 민태님으로부터는 어떤 지원을 받으셔서 가장 좋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하셨죠?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 압도적 예산과 압도적 자율성 두 가지가 굉장히 큰 키워드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민태님 두 가지 키워드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네, 이 압도적 지원이 이렇게 좋은 자꾸 아기자기하지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네. 그런 동력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네. 사실 이제 거의 시간이 마무리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한 분씩께 이제 질문을 드리고서 마무리를 슬슬 해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운영진분들 1년간 활동을 이뤄오셨습니다. 1년간 이렇게 하시면서의 어떤 소감과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것들을 더 해보고 싶은지 혹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죠. 네. 이제 활동을 해가는데 뭔가 조금 처음에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거 조금씩 내려놓게 됐고 이제
프론트엔드, 웹 프론트엔드 그룹을 위해서 뭔가 더 좀 집중하게 됐는데 마무리할 때는 이제 뭐 작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몇 개 더 있었거든요. 아, 그런 거를 이제 마무리할 때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 이제 저희는 끝났는데 이제 앞으로 가긴 한데. 아, 조용을 해버리니까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는 이제 웹프론트 개발 운영진에서 일반 그룹원으로 가겠죠. 가면 저희가 해봐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더 기분이 좋을지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그래서 웹프론트 개발 그룹에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일반 그룹원으로서도 서포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영님. 재원님은요? 네. 이제 뭔가 내려놔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니까 조금 뭔가 시원섭섭하기도 한데요. 사실 저는 이기분들이 더 잘해주실 거라 믿는 게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백종원 선생님도 이제 맛집을 만드시기 위해서 테스트 가게를 많이 내시잖아요. 저희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기분들이 더 발전시켜서 더 좋은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서 더 좋은 것들을 구성원분들께 전달을 드렸으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1호기. 네, 프로토타입 1호기고요. 네. 네. 그래서 이기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는데. 네.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거 꼭 해보고 싶었어요. 네. 야, 네. 너도 할 수 있어. 네. 어떻게 보면 이기분들뿐만 네. 아니라 다른 이 시청자분들에게도 할 수 있는 그쵸, 이야기인가요? 네.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찬호님은요. 네. 저는 앞으로의 계획이 그 지금도 그 하고 있는 우한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장기 프로젝트가 이제 11월까지여가지고 그거를 일단 잘 마무리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미드업을 마지막 미드업을 한번 남겨두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했던 그 모든 노하우의 정수를 담은 미드업을 마지막 걸 준비하고 있어서 그거를 마무리를 잘 하고 잘 마무리하는 거가 이제 앞으로 올해 마지막 계획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네, 네. 운영진도 마무리하면서 인수인계까지 잘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님도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그램들 이렇게 싹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같이 참여해주신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에게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끼리만 준비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DR팀에 요청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되게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신 은희님, 영경님, 은홍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기분들에게 어떻게 인수인계를 해줄까 그게 가장 크게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좋은 분들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홍보를 해보자면 올해도 이 그 1기 모집이 연초에 있었듯이 내년에도 아주 연초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년 입사 예정이신 분 계시면 입사일을 최대한 앞당겨서 오시면 2기에 지원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팁을 남겨봅니다. 이렇게 채용 연계까지. 만만치 않으신데요, 하루님. 네. 아, 그 제몽업스님이 이분은 왜 얼굴이 없죠? 도중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오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네, 양이 배달이에 빙의해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배미는 판넬이 있어서 하시는군요. 라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입사하셔서 또 운영진 2기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참 좋겠네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운영진 분들이 저희 개발도진 문화 만들기를 위해서 고민을 해오셨고 활동을 해오셨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요. 개발조직의 구성원분들이 재밌게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고 또 구성원분들을 위해 기꺼이 기여하고 계신 운영진분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갔던 경험과 실전 노하우 경험에 공유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릴까요? 네, 오늘 패널토크에 참여해 주셨던 운영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